네, 얼마 전 미국 버라이어티가 선정하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500인에 뽑히셨거든요. 네. 그것도 4년 연속으로. 4년 연속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네. 거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애플의 네. 팀 쿡 뭐 이런 분들이 4년 연속 선정이 된 분들이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일단 간단한 소감을 좀. 글쎄요, 뭐 제가 제 자신의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일단 사실은 저희도 뭐 버라이어티 500에 선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선정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하고 막 페이지에 이렇게 같이 맞춰서도 있고. 어쨌든 그 K-POP의 밥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져서 문화로서의 한 장르로 인정을 받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가 됐다는 것. 뭐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을 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영광이 없는 듯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 K-POP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걸 체감하시는지 언제 좀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비틀스라든가 케이트 페리, 샘 스미스, 또 트로이 시반 이렇게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그 미국의 음악 레이블이 캐피털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저한테 프로듀싱을 직접 해달라는 미국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좀 놀라웠고요. 그 또한 그 미국 최대 에이전시로서는 CAA라고 하는 에이전시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큽니다. 또 마블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런 글로벌 회사들하고 협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그 외에 다양한 러브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POP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정말 뭐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가서 좀 이런 것도 설명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찾아오고 저한테도 막 직접 연락이 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K-POP이 정말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프레시몹이라는 것 자체가 네. 외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정말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요? 네, 거기서도 K-POP 한국 원더걸스 슈퍼주니어의 그 노래를 춤을 쏘리쏘리. 따라주면서 쏘리쏘리가 네. 쏘리쏘리. 처음 네. 그게 저 필리핀 그 교도소였었는데 네. 운동하는 시간에 쏘리쏘리를 연습해서 다 같이 춤을 추는 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맞아. 계속했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외국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 K-POP 공연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와서 처음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하셨다라고. 뭐 Sorry Sorry라는 곡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슈퍼주니어의 곡이 남미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미에 알려지면은 그게 미국에 또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남미는 미국하고 거의 뭐 캐나다도 그렇지만 미주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싸이가 또 유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싸이는 그룹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또 아이돌 그룹이라는데 그러면서 우리 BTS가 유명해지게 되면서 미국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가장 놀라운 게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집스러운 게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니네가 들어와서 여기를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배타적이고. 그럼 뭐 자기들의 유니버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미국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미국 청소년들이, 뭐 여학생들이 또 남자아이들이 막 열광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정말 K-POP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구나라는 게 거기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한 30년만 좀 먼저 하셨으면 그러면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진짜 한국 남자들이 별로 인기 없었거든요. 한국 남학생들은 갑자기요? 외국인들이 거의 쳐다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면 좀 이렇게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저희 예, 아니, 그렇다고 그러죠. 저 학생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유학을 갔을 때나 뭐 해외 여행 갔을 때 남학생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하다못해 한국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되더라고요. 요즘 달라졌다. 네, 뭐 드라마 어떤 거 이런 뜻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좋아진 것 같아요. 네. H.O.T.의
베이징 그 공연이 성공하면서 그 다음 해에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도시가 1등이 서울이 되는 그런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 나가면 우리 남자분들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또 많은 여자분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생소해서 쳐다보던 북유럽에 갔을 때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길과는 좀 다른 멋있어서 쳐다보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순환 총괄 프로듀서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정치학에서는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게 하드 파워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하드 파워로 이 세계를 뭐 제패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전부 다 결합이 되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문화 산업이고요.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그 핵심은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개발 도상 국가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를 저희는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화하고 또 이해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고 우리나라의 그 거리의 문화라는 것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어쩌면 우리만의 새로운 크로스오버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미국과 유럽을 같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멜로디가 있는 아시아적인 멜로디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K-POP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음악적으로는 장르를 넘나드는 것을 제가 시도를 해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악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에서는 또 그들의 음악은 솔직히 작곡가들이 그 장르를 넘나드는 걸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은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음악을 단순히 사오는 게 아니고 음악을 같이 만드는 송라이팅 캠프라는 걸 저희가 하고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또 한국의 작곡가들이 같이 모여서 제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어떤 걸 제시를 하면 만듭니다. 장르와 장르를 넘나드는 걸 한 곡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시도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K-POP의 시작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K-POP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세계로 펴져나가고 발전되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했는지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곤란을 겪었던 것이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못할 수 있구나 이것이 제가 현진영이를 하고 나서 그런 걸 굉장히 더 많이 느껴서 HOT를 성공할 때부터는 어떤 더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20여 년 동안을 하면서 이게 한 단계가 있었기도 합니다. 일단 목표가 수출이었습니다. 일단 수출을 해야 산업적인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산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또 수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어서 한국에서 일단 수준 높은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듣는 전 DJ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외국의 음악들을 너무 잘 알고는 있었다는 것이 좋은 점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수출의 단계. 그래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이 성공하면서 2차 단계는 그 합작이라는 걸 하게 되죠. 뭐 중국, 일본 등 해외 출신의 유명하게 될 수 있는 멤버를 캐스팅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프로듀싱을 해서 한국 멤버들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데뷔하는 것을 시도했었고요. 한 단계 성장한 3단계 바로 이제 현지화 로컬라이즈드 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이제는 아예 그 현지 멤버들로만 구성된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때는요, 한국도 그렇고 외국의 언론들도 K-POP에 대해서 조금 폄하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뭐 이거 찍어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류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총괄 프로듀서님,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류의 어떤 폄하성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죠. 정말로 너무 다행한 일이고요. 뭐 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비판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질타도 많이 하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꾸준히 어쨌든 해서 지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만 가지고는 산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처럼 말이 좀 맞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마케팅을 갖고 있는 매니지먼트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능한 360도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결국은 산업화하고 또 시스템화한 것의 결론이 지금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큰 투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계속적으로 노력이 있었지만 뭔가 하나 이거에 약간 트리거가 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런 우리의 발전과 점점 문화가 우리의 K-POP을 사랑하게 되는 그 즈음에 한 2009년에서 2010년? 그때 트위터, 페이스북, SNS 플랫폼에 발달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유튜브의 채널을 SM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는 미주, 유럽 지역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인터넷 SNS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든 쉽게 이렇게 영상을 접할 수 있고 보게 되고 관심만 생기면 열정이 생기고 자꾸 K-POP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K-POP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돼서 그 SNS의 발달이 터닝포인트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한 가수가 앨범을 냈을 때 여기 먼저 오픈이 아니라 선공개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딱 올리면 한꺼번에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 효과가 확실히 유통적인 면에서 국가 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는 트리거 포인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0년이라는 게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하시는 회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위기라고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공연을 못 하니까요. 행사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가진 회사들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고 그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니까 이게 그 매출도 그렇지만 원가 구조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죠.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 그런 것처럼 언제나 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좌절을 하지만 않는다면 또 그 어려운 것이 제일 밑에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아질 것밖에 없으니까 이때 뭔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보지도 않던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직접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기름값 내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차 막히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욘드 라이브를 올해 1월에 무료로 전 세계에 오픈을 했습니다. 비욘드 라이브라는 것은 이런 언택트 콘서트를 전 세계 처음으로 한 콘서트입니다. 전 세계 처음으로 하면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인 물리적으로 직접 가서 막 시간과 뭐 비행기 기름값 들이면서 가고 거기서 뭘 먹고 막 이러는 그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도리어 컨텐츠를 더 화려하게 AR, VR을 활용하면서 XR까지 활용하면서 무대와 같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미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팬데믹 현상에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전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올해 1월달 들어서면서 바로 전 세계에 보여줬을 때 동시 접속자 수가 뷰수가 뭐 3,500만이 넘는 3,560만이 넘는 그런 클릭 수를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가장 큰 공연을 전 세계에 하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좋게 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AI, 뭐 바이오, 나노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미래로 보고 있는 표방되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런 신기술로 만들어가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그 컬처 테크놀로지 그런 문화기술로 K-POP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를 내면서 뭐 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런 가상현실과 이제 우리의 현실 양쪽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팀을 저희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미래는 AI와 셀러브리티의 세상이다. 그러면 셀러브리티도 셀러브리티 아바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바타가 우리를 대신하는 어쩌면 너무너무 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희의 그 비서 또는 친구 이런 역할을 하는 AI가 우리의 친구들을 대신할 거고 우리의 비서들을 대신할 것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바타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남들은 하나씩 가질까 말까 하는데 그러한 요즘에 미리 한 10명의 아바타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5억의 인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억의 인구를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장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늘어갈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늘 열세에 있었던 우리 한 1억 정도는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켓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산업을 하려면 한 1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경제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5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러한 프로듀싱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왜 G4가 안 되겠습니까? 왜 G3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만간 셀러브리티 AI 로봇과 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듣고 또 우리 총괄 프로듀서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미래에 이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이 하시는 게 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하는 그런데 사실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도 인정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조만간 그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과 예측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중국 시장이 열리면 다시 K-POP을 비롯한 이 K-컬처가 굉장히 다시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도 금융시장에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13억입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시장이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또 중국은
반대로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고 좀 더 발전시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로듀서들은 우리 박진영 씨, 뭐 방시혁 씨,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 프로듀서들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수해주고 실제로 거기에 인재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서 전 세계 1등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인 프로듀싱의 시대이고 우리는 프로듀서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전 세계의 1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곧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그만큼 우리를 받아들이고 또 전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더 한층 그것을 새로운 크로스오버적인 퓨전적인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낼 수 있는 아시아의 동양의 할리웃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또 아날로그적으로 오프라인 쪽에서 봤을 때는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가서도 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버추얼적인 것도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버추얼적으로 이것을 또 이끄는 그러한 프로듀싱의 나라가 된다면 이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번 꿈을 꿔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장영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교수님 또 김 박사님 너무 저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일가를 이룬 분은 다르네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허전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K-POP이 한국에서는 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는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소속돼 있는 가수 어디다가 더 출연시킬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죠. 산업 생태계를 봤다라는 건 굉장한 거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보면서 느낀 게 21세기의 관객 토대왕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 시장에 있던 거를 일본과 중국으로 전 세계로 케이팝으로 확장하다가 이제는 사이버 공간까지 인터넷 네. 가상 공간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평행 우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인구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저는 너무 쇼킹했던 것 같아요. 아바타를 한 사람당 10개씩 갖고 있으면 5억의 인구를 갖고 있어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다른 소비를 만들고 하나의 생태계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앰비셔스 하신 분이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저는 감이 잘 오지는 않아요. 너무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좀 충격적이기까지 하고 살짝 일론 머스크 생각도 좀 났고 저는. 그래서 이게 혁신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이런 혁신으로 인한 한류의 세계화가 계속되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간과되면서 성장만 보고 미래만 보면 아마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굉장히 기둥이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한류 콘텐츠를 만드는 산업의 생태계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한 회사나 조직이 그들에게 주는 그런 과정이나 질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아마도 이게 더 지속성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